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비율이 좋은 팔등신 모델? 뭐 많은 사람들은요. 오태가 잘 나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얘기로 옷빨 잘 받는 사람을 상당히 멋있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뭐 잘생겼다고 해서 모두 옷빨을 잘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옷을 어떻게 또 무엇을 입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옷에 관련돼서라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두 분 모셨죠. 현병수 씨와 김희준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병수 씨는 개그계의 패셔니스타라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패셔니스타. 뭐 공감은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지만 옷빨이 본인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키도 크고. 그렇죠. 예, 뭐 옷빨이 나름 또 잘 받고 제가 센스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두 분 지금 의상을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네. 굉장히 말도 안 됩니다. 뭐가요? 예, 어이없는 일이 지금 왜요? 벌어졌어요. 왜요? 김유진 씨. 김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예요. 컬러가 약간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런 내복 느낌으로 항상 이런 옷이 있고 예, 내복 색깔 똑같네요. 아니, 내복이라뇨. 예. 당진 5일장에서 산 거 아니죠? 지금.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저는 뭐 흠잡을 데 없지 않습니까? 약간 외양간 느낌이 있어요. 우리 당숙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인데 그래. 지금 그 이 소 컬러에서 여기에 양말을 넣으신 거 아니죠? 지금 양말 지금 자켓에서 약간 발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기운이 예, 이렇게 발냄새가 확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 있네요. 이거 그래도 협찬 옷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좀 어떤 데고 지적질입니까? 네,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병수 씨 폐완얼 모르세요? 폐완얼이요? 폐완얼 모르세요? 아세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병수 씨는 패션 노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실격이에요. 얼굴이 실격이에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왜 이러세요? 아, 실격이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그만 싸우시고요. 방송 중에 사람 때려도 돼요? 얘기 나눠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더 옳은지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럴 때 옷 입기에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죠. 두껍게 껴입자니 이게 멋이 안 나는 것 같고 멋부리자니 좀 춥고 자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멋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사실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유난히 추운 올겨울 어떻게 옷을 입어야 건강도 지키고 또 옷 맵시도 날지 풍성한 정보 김학도의 판도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옷 입기에 대한 정보 드립니다. 추울 때 피해야 할 패션, 겨울옷 보관법 등 오늘도 유익한 얘기가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실 거죠? 자, 겨울철에는요 두툼한 외투가 최고인데요. 뚱뚱해 보일까봐 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먼저 몸도 지키고 패션 센스도 챙길 수 있는 팁 드립니다. 두꺼운 옷 하나 든든히 챙겨 입는 것과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 과연 둘 중 더 따뜻한 옷 입기 방법은? 아울러 겨울철 패셔니스타 될 수 있는 곧입법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좋은 정보만을 엄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이 옷 얘기 의식주 중에 뭐 식이랑 주는 참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집의 습도는 어느 정도가 좋으며 가구 재질은 어쩌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먹을거리, 요 먹거리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드디어 나왔어요. 옷 클로스 이야기가 오늘은 뭐 채널 고정 뭐 이런 이야기 정말 필요가 없어요. 공감대 형성이 되고요. 네. 옷 고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 네 살다가. 그렇습니다. 네. 또 남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동료들끼리도 묘한 경쟁심이 생기거든요. 옷 때문에 네. 나보다 예뻐 보이는 옷 비싼 옷 입고 오면은 급파보게 되고 또 폭풍 검색하고 근데 또 올 겨울이 또 추울 거라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는 지금 이때, 요맘때쯤에 좀 애매해요, 옷 입기가. 살짝 겨울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
이게 참 옮기기 참 애매한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상당히 춥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또 이 내복 판매량이 또 늘어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거리 곳곳이 그냥 빙판길로 미끄러워요. 아 미끄러우면서 등산화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겨울 옷은요 좀 간편하게 안에다가 얇은 티를 한 장 입고 그리고 그냥 패딩 점퍼 요거 잠바 요거 두꺼운 거 하나 걸치면은 아주 깔끔하고 네. 그런 패션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일교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겹쳐있는 게 따뜻하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혼자만 못 들어보셨나 봐요. 아우 겹쳐 입으라고요. 아우 답답하네요. 그냥 아우 불편하고 아우 그냥 속이 꽉 막혀. 약간 그 2002년 4월 17일 느낌 나요. 군대 간 날 훈련소에서 아우 답답해요. 그냥 겹쳐 입는 것 자체가 그냥 아우 그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거든요. 그냥 두꺼운 패딩을 딱 입고 안에서는 그냥 얇은 티 요거 입는 남자들이 간편하고 시원하잖아요. 이런 느낌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병수 씨 그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난방은 13,000원 정도 합니다. 얼마 안 나가요. 그 난방 말고요. 예, 예. 네. 농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두꺼운 패딩 입으면 좀 이렇게 부해 보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 옷 겹쳐 입는 거 안 좋아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 두꺼운 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계절은 여성의 옷부터 시작한다. 알록달록 단풍이 떨어지기도 전 패션계는 이미 겨울로 물들고 있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이럴 땐 두꺼운 옷만한 게 없죠. 하지만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건 모든 여성들의 바람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어도 가볍게 입는 법. 패션의 메카 서울 동대문구. 이곳에 위치한 한 쇼핑몰을 찾았는데요. 훌쩍 더 강력하게 찾아온 겨울. 두꺼운 옷은 필수라지만 옷 한 벌을 입어도 감각적이게 루즈한 핏의 겨울옷을 선택하면 좀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지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데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런 무스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가서 입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더 오픈해서 입어주시면 겨울철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어주실 수 있고요. 안감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전체가 다 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춥지 않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헐렁한 사이즈의 상의를 입는다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전 패션인데요. 겨울철은 이렇게 추위를 보온하기 위해서 상의가 조금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오버사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는 하의를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거나 스키니진 같은 경우를 입어주셔서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특히 겨울철엔 화려한 스키니와 레깅스보단 어두운 계열의 단색 스키니나 레깅스를 입어주는 게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하체가 상체보다 더 통통한 체형이라면 이런 패션은 NG! 조금 통통한 체형의 여성분은 아래 위 같은 색으로 입어줘야 날씬해 보일 수 있고요.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싶다. 그런 무늬가 있는 옷보단 단색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겨울철 멋쟁이의 필수품, 스카프 많이 들으시죠? 이때 무늬가 있는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면 시선을 분산시켜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템 중 두꺼운 옷을 입더라도 날씬하고 센스 있게 연출하는 1등 공신 아이템이 있었으니 바로 이 벨트입니다. 벨트는 요즘 패딩과 세트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벨트를 해줌으로써 부해 보일 수 있는 패딩에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체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겨울옷의 완성은 뭐니뭐니 해도 요 털! 일명 퍼 패션이 관건인데요.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라이더 퍼 자켓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털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털의 종류가 있는데요. 각 털마다도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여우털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시크함을 낼 수 있는 반면 관리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거위나 그리고 오이털 같은 경우는 요즘 각종 패딩 속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올 겨울 남들보다 앞선 감각으로 두꺼운 옷 가볍게 입고 모두들 베스트 드레서 되세요.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트를 하나 해준다든가 아니면 하의를 좀 타이트하게 입는다든가 해서 이런 약간의 변화로도 부해 보이는 걸 막아준다. 우리 병수 씨가 코디법을 괜찮은 걸 제안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는 주부 병수라 불렀다면 지금부터는요, 오늘부로 현 코디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예. 투잡. 그렇죠.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불러만 달라고요. 선생님이 했는데 그냥 불러만 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자, 겨울철에는요, 두툼한 외투가 최고인데요. 뚱뚱해 보일까봐 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렸고요. 너무 또 이게 밝은 걸 입어버리면요, 이게 눈사람 같아요. 병아리 같아요. 예, 뭐 그런 얘기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만 좀 데인저러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패딩이 좀 이렇게 뚱뚱해 보일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 팔이 좀 춥더라도 패딩 조끼 같은 걸 입으면은 그나마 좀 나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진 씨는 지금 이렇게 뭐 치마를 입고 계시지만 이렇게 뭐 가끔 치마를 입는 거는 좀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바지를 입었을 때 신축성이 좋은 걸 입어야지 이제 날씬해 보이려고 신축성이 없는 걸 입었다가는요 혈액순환에도 또 안 좋고 큰일 날 수 있어요. 전 안 그래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뭐 정색을 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제 돈 아깝다고 세탁소 안 가시고요. 집에서 패딩이나 모지 코트 같은 거를 이제 빠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요거 옷감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요거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근데 봉수 씨 지금 이거 다 하신 거죠? 다는 아니고요. 예, 왜 견제하십니까? 아니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병수 씨 정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유진 씨가 뭔가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요. 왜냐면 우리는 사이언스 채널인데 좀 본인 패션 감각 좋다고 좀 자랑만 잔뜩 하시고 말이죠. 외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 병수 씨가 그 상의 자켓을 어제 샀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진 씨는요. 추위와 옷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좀 짚어오셨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입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서거든요. 그걸 풀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면, 춥지만 두꺼운 옷 입기가 망설여진다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패션 센스. 바로 레이어드로 겹쳐입기인데요. 두꺼운 옷 하나보다 얇은 옷 여러 개가 더 낫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곳은 패션 리더들이 즐겨 찾는 명동의 한 편집숍. 같은 레이어드 룩이어도 어떻게 입느냐, 옷 입는 방법에 따라 보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얇은 옷을 따뜻하게 입는 현명한 방법. 먼저 옷 속에 감춰진 정지 공기층을 사수해야 합니다. 옷감은 부피의 60에서 90%가 공기로 되어 있는데요. 옷 안에 형성된 공기층이 바로 정지 공기층입니다. 사람이 의복을 착용하면요, 인체와 옷, 옷과 옷 사이에 정지 공기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정지 공기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이 체온에 따라서 따뜻하게 데펴지게 되는데요. 같은 두께일지라도 한 겹을 입는 것보다 여러 겹을 껴입는 것이 정지 공기층 형성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온성에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 공기층이 많은 옷일수록 보온 효과가 뛰어난데요. 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이나 너무 많은 옷을 껴입으면 오히려 정지 공기층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정지 공기층을 살리는 적절한 코디법 한번 알아볼까요? 셔츠랑 니트랑 싱글 코트 이용해서 레이어드 룩을 해봤는데요. 옷 사이에 정지 공기층이 생겨서 조금 보온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정지 공기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넉넉한 핏으로 이제 니트라든지 싱글 코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봤습니다. 정지 공기층 사수 완료! 얇은 옷을 따뜻하게 입는 현명한 방법 두 번째,
굴뚝 효과를 막아야 합니다. 굴뚝 효과는 건물 내부와 외부 공기 사이의 온도 차에 따른 밀도 차로 인해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굴뚝 효과와 옷 입기,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옷을 입으면 몸과 의복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고요. 의복을 통해 데워진 공기가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굴뚝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이렇게 목이 허전한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따뜻하게 데펴지고 이 데펴진 공기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목 부위나 손목의 개구부를 통해서 이 따뜻한 공기가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효과를 이제 굴뚝 효과라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그 목 부위라든지 손목 부위를 좀 조여주는 것이 그 따뜻한 공기를 그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더 따뜻한 겨울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목 부분이 개방된 옷들은 굴뚝 효과를 높이면서 보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때 스카프와 목도리, 손목 장갑 등을 활용하면 일명 온맵시를 살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룩은 이제 시보리를 통해서 이제 맨투맨 티셔츠와 이제 스타장을 이용한 레이어드 룩인데요. 시보리 밴드가 이제 옷에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잠가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공기 형성층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서 좀 더 보온 효과를 높이는 효과도 있으세요. 굴뚝 효과 막기 완료! 얇은 옷을 따뜻하게 입는 현명한 방법. 마지막은 풀무 환기를 막는 겁니다. 옷을 입고 걷거나 움직이면 옷 안에 따뜻해진 공기가 강제적으로 치환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풀무 환기라고 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옷을 너무 헐렁하지 않게 입어야 풀무 환기를 막을 수 있는데요. 비스의 팬츠랑 맨투맨 티셔츠, 이렇게 활동성이 좋은, 활동량이 많은 이제 어깨나 다리 쪽에 이제 활동하기 좋은 옷이랑 그다음에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딩 베스트를 같이 연출해봤고요. 패딩 베스트 안에 후드 티셔츠를 입으셔서 이제 넥라인을 조금 감추셔도 좋지만은 이렇게 털이 달린 패딩 베스트를 이용해서 좀 더 보온성을 높여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풀무 환기 막기 완료! 얇은 옷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 여러분, 겹쳐입기 신공 발휘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네, 얇은 옷 따뜻하게 입기 잘 봤습니다. 정지 공기층, 굴뚝 효과, 풀무 환기, 이런 사이언스다운 단어들이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뭐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유가 있는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으면요, 각 옷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온에 의해서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온 효과가 생기는 과학적인 원리죠. 정확하게 뭐 사이언스에 맞게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타이트한 옷을 겹쳐 입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옷을 겹쳐 입는 게 낫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공기층이 형성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손목이나 발목에 밴드 처리돼 있는 옷, 그런 거 입는 것도 보온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겹쳐 입기 코디법이라고 하죠. 레이어드 코디법을 지금 들고 오셨는데, 예. 지금 저한테 이제 지기 싫어서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그럼요. 잘했어요. 네, 판도사의 형코대만 있는 게 아니고 김코디도 있다는 거. 네. 아무렇게나 막 레이어드해서 겹쳐 입 시기보다는요, 색깔을 좀 고려하시면 좋은데요. 네. 옷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칙칙하다 싶으면 좀 목도리나 장갑을 과감한 색깔을 해서 시선을 끈다. 네. 이런 팁 정도를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요. 레이어드 코디. 이제 겹쳐 있는 옷을 그 선택을 할 때는 살짝 원색이 있거나 배색을 입어주면 좀 발랄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각각 겨울철 옷 입기에 관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덜 전해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건 저희 판도사 공식 지정 선생님 계시죠? 이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겨울옷 어떻게 입어야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까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의복의 보온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이나 뭐 늦가을에는 그 외투로 조직이 좀 촘촘한 직물로 된 의복을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죽이나 스웨이드처럼 조직이 없는 직물을 착용하는 것이
보온에 효과적입니다. 안쪽에는 스웨터 등의 그 함기량이 많은 니트류를 착용해 주는 것이 보온성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옷일지라도 사람의 이렇게 활동이나 작업에 따라서 대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셔서 어떤 체감 온도에 따라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보온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안쪽에는 함기량이 많은 옷을 입어주고 가장 바깥쪽에는 치밀한 조직의 옷을 입어주면 보온이 잘 된다. 그리고 뭐 직업이나 활동량에 따라서도 옷 입는 것에 차이를 두면 좋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것보다는 여러 겹을 겹쳐서 입는 게 보온 효과가 좋다는 거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병수 씨도 티셔츠에 패딩 점퍼 이렇게 두 개만 입지 마시고 겹쳐 입고 다니세요. 아셨죠? 옷이 두 개예요. 예, 네, 옷 사주고 얘기합시다. 한번 사줄래요? 아니요. 아, 예.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껴입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맞게 겹쳐 입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복 입어주시는 거 이거 좋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어르신들이 입는 거란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런 내복 같은 이런 색깔도 이제 입을 수 있는 거고 내복에 대한 생각이 관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체온 유지에도요 많은 도움이 되니까 내복 꼭 입으시는 거를 권유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오늘 저희 판도사에서 전해드린 이 고급 정보를 잘 활용해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리고 센스 있게 겨울옷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옷이 좀 얇더라도 많이 움직이면은 덜 춥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겨울철 위축되지 마시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의 선택. 겨울철 두꺼운 옷을 입다 보면 자칫 분하거나 부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벨트로 포인트를 주거나 유사한 색상의 상하의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옷과 옷 사이에 형성된 정지 공기층은 시간이 지나면 체온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지게 되는데요. 여러 겹을 입으면 정지 공기층이 더 많이 형성되는 것이니 겨울엔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겨 입는 게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치밀한 조직의 옷을 겉에 입어주고 함기량이 많은 옷을 안쪽에 착용하면 더 따뜻한 옷 입기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무시무시한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옷 입기와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의 소중한 체온 따뜻하게 지켜주자고요. 동급 최강 교양 정보 프로그램 김학대 판도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얇은 옷 입어라, 뭐 두꺼운 옷 입어라, 뭐 겹쳐 입어라, 뭐 열심히 얘기 중인 것은요, 다 여러분들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파 상상해보세요.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네. 공파도 빈번하고 길도 몇 날 며칠씩 얼어있고요. 다칠까 봐 저 벌써 걱정돼요. 그렇습니다. 그 한파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살트고 뭐 얼고 지나치게 되면 동상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동상 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재질도 잘 살펴봐야 하는 건데요. 사실 여름 옷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왔네요. 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또 누가 제가 슬며시 나서 봅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머니 요 사정을 생각하면서 따뜻해져야 됩니다. 네. 예. 자, 우리 현병수 씨의 시간입니다. 우리 병수 씨가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정보를 또 소개해 드릴까요? 궁금합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은 모두를 위한 겨울철 틈새 공략 체온 유지법. 판도사에서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판도사의 브레인, 저 병수가 오늘은 명탐정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옷의 과학. 겨울철 옷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보온인데요. 겨울철 우리 몸 어디로 체온이 새나가고 있는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하는지 명탐정 병수가 샅샅이 아주
샅샅이 찾아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실까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아름다운 겨울. 하지만 겨울은 추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무서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35도 이하로 체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걸릴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1도 낮아질 경우 응급실 저체온증 환자가 8%나 증가할 정도로 우리 몸은 온도에 민감한데요. 자, 그렇다면 추운 겨울 체온 유지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목도리입니다. 외출 시 추위에 민감하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목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목에는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이 수축될 경우 뇌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단, 목도리는 호흡기와 가까이 있어 청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깨끗하게 세탁 후 사용해야 합니다. 와우! 목도리 하나로 이런 놀라운 효과가 서프라이즈! 지금 만나볼 틈새 공략법도 본인에게 맞게 잘 이용을 하면 보온과 패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저도 지금 이 녀석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자, 그럼 정신 차리고 진지하게 두 번째 틈새 공략 체온 유지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틈새 공략 체온 유지법 두 번째는 바로 모자입니다. 보통 머리카락이 보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머리카락 속으로 바람이 잘 통해 오히려 체온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 모자는 없으면 섭섭한 필수품이죠. 네, 모자를 착용하게 되면 몸의 온도를 올릴 뿐만 아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은 모자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모자를 착용하게 되면 체온을 약 1도 정도 상승시켜서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자는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도 유용한데요. 잘못 쓰면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기 쉽상이죠. 자, 그래서 준비한 보너스! 판도사에서 얼굴형에 맞는 모자 선택법을 알려드립니다. 두상이 크고 각진 사람은 챙이 큰 비니가 좋은데요. 챙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턱이 유난히 발달된 사람이라면 밝고 화사한 색상을 선택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고요. 발달된 광대가 고민이라면 귀 덮개가 있는 모자를 선택. 올 겨울 패셔니스타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와우, 에스파뇰 쓸겐조.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군요. 자, 이번에 알아볼 체온 유지법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제 주변에도 무심코 이런 패션을 선보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김모 리포터만 하더라도 모 유진 씨라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런 모습을 자주 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을 보시면 겨울에 다신 이렇게 다시는 입고 다니지 않을걸요. 자, 함께 보시죠. 야,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를? 뭐, 왜 그러세요? 뭐, 지금 왜? 언제 그러다니 건지 보셨어요? 뭐, 내가 뭐 네 이름 얘기 안 했잖아. 아니, 뭐. 다 하셨잖아요.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체온 유지를 위해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여성들이 사랑하는 스키니입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스키니는 이를 방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겨울 패션에 빼놓을 수 없는 부츠도 꽉 끼게 신는 것은 금물인데요. 몸에 꽉 끼는 스키니진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하지 정맥류, 질염, 냉태아 등 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부츠를 신게 되면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다리에 꽉 끼는 부츠를 신게 되면 동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이힐이나 밑창이 고무로 되어 있는 어그부츠의 경우 얼어있는 길거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겨울철 체온 유지를 위해 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생활 기상지수로 체감 온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산행이나 장시간 외출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도가 중요한 겨울철 체온 똑똑하게 유지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네, 현병수의 TOP 잘 봤습니다. 뭐 손이나 머리, 뭐 목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위를 잘 막아주면 체온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옷들, 뭐 다른 그 의상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 부담도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나는 모자가 너무 안 어울려, 아니면 머리가 너무 커서 모자가 안 들어가,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자도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가르쳐준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장갑도 네. 이제 색색깔 여러 소재에 많잖아요. 뭐 장갑도 굉장히 많아요. 골키퍼 장갑도 있고 고무 장갑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착용을요 습관화하시면 돼요. 예. 또 맨손으로 옆구리에 이제 손 끼고 다니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많은데 아 그러시다가 이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결정적으로 이게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추워 보이고 예 그렇죠. 어깨 딱 펴고 네. 예, 네, 그리고 돼요. 가끔 멋부린다고 또 목도리도 잘 안 감고 막 감는 등 마는 등 흘리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건 주윤발이니까. 주윤발, 예, 주윤발도 위험해요. 그러시죠. 뭐 같은 생각. 주윤발 씨도 이게 차 탈 때 문에 그 목도리 껴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모양새 망가지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차 안에 뭐 모자, 스웨터, 장갑 같은 거를 비춰준다면 추위에 뭐 걱정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정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도 이제 얼굴 보험과 위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챙겨서 이제 다니시면 좋습니다. 제 주위에도 못생긴 친구들은 제가 마스크를 항상 권유해 드리거든요. 제일 먼저 쓰셔야 될 분이 지금. 네, 저도 간간히 쓰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좀 전에 뭐 유진 씨도 얘기를 했다시피 겨울 옷이 상대적으로 좀 고가라서 부담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새 옷을 사기보다는 작년에 입던 옷을 깔끔하게 관리해서 잘 입어주면 그것 또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또 똑부러지는 주부들은 5년이 지난 옷도 새 옷처럼 관리해서 입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화면 속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싼 겨울옷 관리만 잘해도 수명 쭉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궁금하시면 얼른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탁의 달인, 겨울옷 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실 고철수 대표님 소개합니다. 여러분을 겨울옷 관리의 달인으로 만들어줄 오늘의 비법. 차근차근 만나볼까요? 선생님, 그럼 처음 배워볼 소재는 어떤 건가요? 예, 겨울에 이제 날이 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가죽들을 많이 입죠. 네. 가죽을 세탁하고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네네. 아자자자자자, 유진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가죽 재킷이 좀 구겨져서 그러는데 다림질 해도 괜찮죠? 예? 뭐 하는 거 지금? 다림 이거 구겨져서 다림질 하려고요. 물도 뿌리셨네? 네. 다림질 하려면 물도 뿌려야죠. 이게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동물은 물과 습윤, 열 약해요. 아하,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죠. 내 철을 줄 알았어. 가죽에 물이 묻었을 때는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늘에 충분히 말려주고요. 핸드크림을 얇게 발라주면 지방 성분이 배어 새 것처럼 광택이 난답니다. 제가 아까는 막 가죽에 물도 뿌리고 다림질로 막 하려고 그러고 제가 초보 티가 좀 많이 났는데요, 선생님.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소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예, 코트 하면 아시죠? 아, 모직 코트. 예, 모직 코트. 겨울에 참 많이 입는데 한번 외출하고 들어온 먼지가 그렇게 많이 붙어요. 그렇죠. 모직 코트는 먼지를 털어내고 드라이 클리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코트 깃이나 소매단, 목둘레 같은 부위는
식빵으로 문질러 닦으면 때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사실. 밑줄 짝! 이번에 배워볼 겨울 옷은요.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아이템이죠. 바로 니트 스웨터인데요. 이것도 참 보폴이 많이 일어나서 관리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세탁을 할 때 보폴을 제거를 하고 세탁을 해야 수명이 길어지고요. 또한 니트는 줄어들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에 전용 세제인 올 샴푸로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은데요. 비비거나 짜지 말고 가볍게 주물러 빨아야 옷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다는 사실. 세탁 시간은 5분 내외로 짧게 하는 것이 좋고 말릴 때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말려줍니다. 급히 입으려고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 섬유가 손상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니트를 말릴 때 목걸이를 여러 개 겹쳐서 널어주면 늘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옷 같은 경우에는 세탁도 중요하고 건조도 중요하지만 또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옷을 좀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옷을 보관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습기를 피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옷장 속 습기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습기 제거제의 경우 옷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옷감이 상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패션의 완성, 겨울 신발 보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발 보관 역시 의류와 마찬가지로 습기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신문지를 이용해 습기를 제거할 수 있으며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으론 사용한 녹차 티백을 말린 후 신발 속에 넣어두면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옷, 오래오래 새 것처럼 입는 노하우 다들 적어 놓으셨죠? 이제부터 똑소리 나게 관리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이제 겨울철 옷 관리법, 세탁법을 이제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여성분이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뭐 주부님. 근데 남성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꼼꼼하게 아주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예, 아유,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는 이제 유진 씨 어머님이나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야, 저 남자분은, 어우, 대단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부병수 명함을 좀 들고 댕겼다면, 네. 요 명함은 휴지통에 좀 버리고. 아까 그분 주세요. 예, 아까 그분 좀 드리고, 저는 네. 이제 현코디로. 예, 오늘은 현코디로. 아, 그럼 저는 김코디로. 예. 그러면 김코디 하세요. 나는 연예인. 아, 싫어요. 제가 연예인. 현코디 하세요, 그냥. 됐어요. 아, 뭐 하자는 겁니까, 형님? 예. 평소 옷이나 좀 잘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옷은요, 이게 가격뿐만이 아니라 재질 때문에도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옷감 안 망치려면은 옷 안쪽에 붙어 있는 뭐 그 주의사항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평소에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많이 갖고 계신 모직코트 같은 경우에는요, 재질이 먼지나 분비물이 잘 달라붙는 재질입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있다면 세탁소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 뭐 가죽 소재 옷은요, 너무 자주 맡기는 것 이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세탁하면 할수록 가죽이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죽은요, 더러워도 이제 별로 표시가 사실 안 나요. 근데 네. 너무 자주 빨지 마시고요. 레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죽은 그러지 마시고요. 패딩도 이제 안에 털이 뭉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손목이나 요 옷깃 같은 데만 요 세제를 이용해서 요 더러워지잖아요. 얼마 네. 없어 보입니까? 요런 데만 이제 살살 문질러 주시면요. 새 것처럼 돼요. 예, 옷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드라이 클리닝 한 옷. 이거 비닐 씌운 채로 보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통풍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찰 수 있어요. 예. 비닐을 그러니까 벗기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니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옷걸이 안 걸어두셔도 되고요. 간단히 접어서 보관하는 게 좋다는 것도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트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면 이렇게 늘어질 네. 염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질병 예방에 이어서 오늘은요. 옷으로 추위를 예방하는 것까지 겨울을 앞두고 뭐 다른 프로그램보다 한 발 앞서서 이모저모를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이 추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고급 정보 하나씩을 오늘 이 현병수 씨, 김유진 씨가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VIP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유진의 Very Important Point입니다.
네. 체온은요, 여러 사람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상승합니다. 옷을 두껍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또 많이 웃는 것도 필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맞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그것 때문에 더 추워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병수 씨의 VIP 함께 보시죠. 네, 자, 겨울에는요, 햇빛을 더 열심히 받아줘야 됩니다. 너무 좀 뜨겁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만 계시지 말고요. 나가세요. 나가서 노세요. 예.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그래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겨울이라는 계절,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메마른 계절이 될 수도 있고, 뭐, 낭만이 넘쳐 흐르는 그런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사랑 가득한 계절을 만들어 나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뜨뜻한 난로 같은 프로그램, 생활 속 궁금한 점을 쏙쏙 집어서 풀어드리고 있는 김학도의 판도사. 자,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판도사의 결론. 겨울철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목도리나 모자, 장갑 등을 이용해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까지 보온해주면 체온 유지에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 몸에 꽉 끼는 바지나 부츠는 하지 정맥류 등의 질환을 불러올 수 있고 미끄러운 신발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먼지가 잘 달라붙는 모직 소재 코트나 털이 뭉칠 수 있는 패딩 코트는 옷의 손상을 막기 위해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는 게 좋고 니트는 얇은 옷걸이에 걸어두면 모양 변형이나 늘어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옷장에 걸어둬야 하는 겨울옷은 습기에 의한 세균 번식이 염려되므로 옷장에는 항상 습기 제거제를 배치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종 질환과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계절인 만큼 작은 것부터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 이제 오늘이 이제 판도사 섹션 1 마무리예요. 이제 섹션 2 가서는 이제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개편을 맞이해서 네. 계속 가나? 저는 일단 본부장님한테 좀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가시는 거는요? 선배님은 뭐 어떻게?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본부장님을 못 만나봐서 네. 선배님이 바뀌는 것 자체가 많이 바뀌는 네. 거죠. 제가 바뀌면 많이. 많이 바뀌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선배님한테 많이 배우고 저도요. 네. 참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네. 유진 씨가 네. 뭐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맡았답니다. 여기 유아로 닥터. 유아로 닥터. 가서 아, 이제 의사 닥터. 남자 만나라니까. 아유, 의사 남자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유아로 닥터도 잘하고 이제 판도사 새로워진 판도사도 네. 더 큰 사랑을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네. 병수 씨가 잘 입고 네. 잘 해주세요. 예, 네, 선배님 많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고요. 예. 이제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 현병수의 판도사로 인사드립니다.